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FW 시즌 편하게 신기 좋을 신발들 추천편인데요. 이미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있고, 아 그냥 이런 슈즈가 킴이 눈에 들어오는구나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FW 신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요즘 제가 이쁘게 보고 있는 스니커즈는 아디다스 캠퍼스 80인데요. 사실 예전에 나왔던 아디다스 휴먼메이드 콜라보에서부터 눈여겨보던 제품입니다. 요즘 아디다스의 삼바 라인이 굉장히 핫하고 인기템인데 에이셉 락키님께서 신발끈만 이렇게 뽀짝하게 바꿔서 신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스피드의 나라고 삼바는 나오기만 하면 품절 대란이에요. 슬림한 쉐입감의 스니커즈로 가젤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가젤 앞코 쪽이 굉장히 슬림한 편이에요. 하지만 캠퍼스 80는 그것보다는 살짝 그래도 동글동글하니 너무 슬림하다 싶으면 대체템으로 충분할 것 같네요. 만약 가젤 삼바 이런 슬림한 쉐입이 내 취향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센테니얼 85 로우 제품입니다. 코트와 스타일의 이 슈즈도 굉장히 귀여운 뽀짝한데 특히 저 빈티지한 그린 컬러감 제 장바구니에 있습니다. 다음 눈팅 스니커즈는 푸마 케이스터디 콜라보 제품인데요. 남들 다 아디다스 신을 때 나는 다른 거 신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강렬한 레드 컬러 슈즈인데 이 턱 부분에 여러 가지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았어요. 신발 끈도 색깔이 너무 이뻐. 그리고 콜라보 제품 외에도 화려한 컬러 배색이 들어간 제품도 있는데 저 신발 하나 사면 저 턱 부분에 푸마 택 좀 없었으면 좋겠다. Stalkers. 다음 눈팅 슈즈는 머렐의 윈터목 3 제품이에요. 아쉽게도 이 제품은 한국에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슬림한 목 스타일의 슈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머렐 제품. 이게 여자 슈즈 쪽에 숨어있어가지고 찾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280 정도 사이즈까지 나오더라고요. 약간 통추리 마냥 텍스처감이 들어간 스웨이드 가죽도 이뻤고 컬러감이 연두 색깔, 뭐 블랙도 약간 오묘하니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블랙으로 들어간 밴딩 부분 있죠. 그게 뭔가 스포티하면서 뭔가 고프코어 룩, 힙한 룩 이런 거랑 매칭해주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추천템도 머렐 제품인데요. 정글목과 어드벤처목이에요. 얘네도 한국에 안 들어온 것 같아. 두 제품 좀 비슷하지만 정글목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 뭔가 부드러운 가죽 표현에 뭔가 신으면 신을수록 해질 것 같은 저 가죽 자체가 너무 이뻤고 어벙한 코튼 팬츠에 뭐 플리스나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이쁠 것 같네요. 다음은 목 스타일 중에 조금 더 뽀짝한 귀염을 뿜뿜하는 제품이 없을까 하다가 찾은 리복의 비트닉 목입니다. 제가 리복 비트닉 클로그 스타일을 자주 신고 다니고 있는데 이 목 제품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왜 한국엔 없을까요? 무난한 컬러웨이도 있고 포인트 컬러도 있으니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트레킹화, 좀 등산화 느낌이 나는 스타일의 슈즈를 추천드릴 건데요. 물론 대표적인 거 살로몬 있죠. 저도 신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좀 눈팅하고 있는 슈즈들을 추려볼게요. 첫 번째는 스카르파의 모히또 제품입니다. 확실히 풍겨지는 등산화 맛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스트릿룩이나 고프코어룩에 활용하면 진짜 이쁜 거지. 다양한 컬러웨이로 나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제 눈에는 이 세 가지 컬러가 제일 이뻐 보이네요. 등산을 꼭 등산 갈 때 신으라는 법 있냐? 다음 추천템은 킨의 제스퍼 락스 라인인데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실 제품이긴 해요. 컬러 배합이 독특하게 들어있고 트레킹화지만 부피감이 너무 크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저 그린 색깔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스트링 스토퍼로 끈을 조일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컬러 배합이 만약에 너한텐 투머치다 하신다면 조금 더 깔끔한 그냥 제스퍼 라인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조금 더 지갑 사정이 조금 더 여유로우신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캠퍼의 그라운드라는 제품입니다. 캠퍼 슈즈가 착화감도 굉장히 좋지만 조금 오묘하다, 유니크하다 이런 느낌의 슈즈들이 은근 많아요. 가격이 사악하긴 하지만 세일할 때 좀 노리는 것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이 제품도 컬러 배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올리브톤의 하늘색 진짜 기똥차다. Stalkers. 자, 이제부턴 수족 냉찔러들 컴온! 내 돈 내 산으로 이미 신고 있는 아디다스의 퍼피렛인데요. 아이씨, 내가 샀을 때는 3선밖에 없었다고. 3선 없는 심플한 버전도 나왔고요. 이씨, 카몬 버전도 나왔어요. 이씨. 굉장히 따뜻하고 동글동글한 쉐입감이 뽀짝해서 추리닝 팬츠랑 연출했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뭘 좀 아셔. 이미 구매하셔서 신고 계시더라고요. 퍼피렛이 나에겐 너무 뽀짝하다 하신다면 스노우피크 어페럴의 네이처 퍼프라는 제품 깔끔합니다.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구매하기 전에 킴이야 비슷한 제품 다른 것도 한번 둘러봐. 시간을 조금 돌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제품을 구매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패딩 슈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죠. 수부. 네, 킴이 이것도 샀어요. 네, 저 전박이로 샀습니다. 사실 사무실용으로 구매했는데 안에 기모 느낌도 너무 좋고 폭신폭신하고 그냥 밖에도 신고 돌아다닙니다. 다양한 컬러웨이로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킴이야 쇼핑하기 전에 좀 더 둘러보라고 제품인데요. 나이키의 버로우 제품입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 컬러 배색도 이쁘고 나이키 로고 위치도 너무 뽀짝하고 브라운 컬러웨이도 이쁘지만 저 올리브? 그린 컬러감 너무 예쁘네요. 다음은 겨울철
쓰레빠 하면 떠오르는 버켄스탁 보스턴 제품이에요. 보스턴 중에서도 안에 털이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뭔가 국내에선 이런 거 찾기가 힘든데 해외에 뭔가 더 많아. 가뜩이나 이번 FW 시즌 디올 컬렉션에서 버켄스탁이랑 콜라보를 해서 주구장창 그것만 신었잖아요. 디올 제품은 진짜 겁나 비싸고 나오자마자 품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추천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시 한번 지갑 사정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캠퍼 제품이에요. 울 소재의 슬리퍼로 뭔가 풍내 나면서 특히 저 여러 가지 컬러 섞인 저 제품 진짜 계속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아니면 저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는 이 트윈스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 시즌 편하게 신기 좋겠다, 이쁘네 하고 찾아본 슈즈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에서 마음에 드신 슈즈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슈즈들이 대부분 캐주얼 편안함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갖춰 입은 포멀한 느낌의 슈즈 추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살 건 많고 돈은 없고